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화요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블렘트의 경우엔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마이너스 5%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블렘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블렘텍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블렘텍의 경우엔 현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앞으로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블렘텍 지금 손실 크게 보고 쓰신 분들은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보신 다음 앞으로 블렘텍의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블렘텍의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 당일부터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실적이 없고 앞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은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지난 영상 10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는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이때도 신고가 흐름 나오고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부터 블렘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전형적인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도 어떻게 됐어요?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하락 임펄스가 확대된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블렘텍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제가 이 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블렌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19,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시세가 폭락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렌텍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폭락하기 이전에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블렌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자, 블렌텍의 사업 내용 한번 보시면 의약품 유통, 어플리케이션 제작, 광고 대행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잡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다 할 실적은 전혀 없고 단순히 매출액만 키워서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지난 12월 13일 날 상장시킨 모습인데 이렇게 근본이 없는 종목은 즉 거품이 껴있는 종목은 상장 당일부터 보호매수 물량이 바로 풀리면서 어떻게 돼요? 공모가 부근까지는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블렌텍이 앞으로 신고가 뚫릴 거라고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지금 블렘텍 보유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블렘텍의 앞으로의 흐름 이 점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렘텍 앞으로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전혀 없다. 블렘텍이 앞으로 터널런드 구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형성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시세를 터널런드 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블렘텍엔 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는 임상 결과가 확실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렘텍의 경우엔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현 위치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며 하락 국면 저리가 나오는데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은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락하는 추세 내에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려면 확실한 재료, 시장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야 이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데 블렘텍의 경우엔 앞으로 19,000원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블렘텍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 지난 3만원 부근에서 20%에서 30%의 반등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고가 부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블렘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이 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블렘텍으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블렘텍 75,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정확하게 매도 신호 신규 상장 당일날 최고가 자리에서 잡아드렸어요.
지난 12월 13일 7만 5천원 이상이면 어디에요? 지난 신고가 7만 5천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신호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블렌테크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챙기신 다음에 이번 하락파동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블렌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블렌테크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가에 높은 평단가에 물려있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가져가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은 가능하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오겠어요? 4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이 악성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인 5만원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5만원 부근에서 흐름이 빠르게 꺾이겠죠? 이렇게 하락 임펄스가 확대된 종목은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이란 게 있는데 이 악성 매물이 뭐겠어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세가 내려오니까 물린 겁니다. 근데 그냥 존버를 해서 이 하락 임펄스를 정통으로 맞으며 마이너스 70%의 손실 계좌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악성 매물대예요. 이 악성 매물들은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자신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시세가 올라오면 손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흐름이 바로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렌텍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이 5만원 부근, 매물대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인 이 5만원 부근에서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일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블렌텍 지금 마이너스 30%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9,000원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줘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블렌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렌텍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놓치시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고 마이너스 80% 계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블렌텍 아직까지는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블렌텍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 매물대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블렌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줘서 문자 빠르게 남기신 다음 앞으로 블렌텍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블렌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블렌텍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약수익으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블루엠텍 마지막 반등 위치 끝나고 하락 임펄스 다시 확대되면서 19,000원까지 폭락하면 지난 반등 위치에서 탈출을 못해서 마이너스 80% 계좌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12월 13일날 제 매도 신호를 못 받아서 지금 블렌텍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하고 싶으시면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서 블렌텍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라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블렌텍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블렌텍의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블루엠텍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오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